Some point you say it's like maybe first minutes of talk cost in 첫 1분은 이민원 센츠가 뭐 과금되나 봐요. 그리고 each minute from second up to tenth 코스트 민투텐 센츠가 부과되고 그 다음에 10분 이후에는 이만큼이 부과되나 봐요. You have S 센츠. 제가 돈이니까 S만큼이 주어져 있나 봐요. What is the duration of the longest call you can have? 최대한 막 길게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내는 거네요.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예제로. 첫 1분은 3센트가 들어요. 그리고, 2분부터 이제 10분까지는 각 분당 1센트가 들고, 11분 이후로는 분당 2센트가 들어요. 그러니까 첫 1분이 좀 비싸네요. 근데 제가 만약에 20센트가 있다 하면은 얼마나 길게 통화할 수 있느냐, 최대한. 그걸 리턴하면 되네요. 네. 자, 어떻게 풀까요? 일단 첫 1분은 무조건 통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1, 2, S. 몇분 통화했는지를 min이라고 했을 때, 우선, if,첫분 통화 3cm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S가 더 크면은, 가진 돈이 3cm보다 많으면 첫 1분을 통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미는, 이거 0이라고 초기화하고, 1분이 추가되는 거죠. S는, return, 미리. 예. 첫 1분부터 통화할 돈이 없으면은, 그럴 돈이 들어올 수도 있죠? S의 범위. 예. 2센트면은, 3센트짜리 첫 1분 통화 못하니까, 1분조차 통화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바로 리턴해버려서, 통화 0분이다. 리턴하면 될것 같고, 자, 첫 1분 했고, 두 번째 분을 계산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분은 2분부터 10분까지가 1센트잖아요. 2분부터 10분. 총 8개. 8. 8개. 이거 곱하기 8보다 아 이거 S도 그거 해줘야겠네요. S는 min1 네. 첫 1분 통화했으니까 3센트 깎아야 되잖아요. 현재 가진 돈에서. 깎아버리고. 네. 그리고 2분에서 10분까지 총 8분을 다 통화할 수 있다면은 현재 가진 돈이, 현재 가진 돈 S가 저만큼 다 통화할 수 있을 만큼이면은
다 통화할 수 있을 만큼이면은 8분 더 통화했다 하고 는 곱하기 8 통화한 만큼 깎고 통화 못하면은 호로로님 안녕하세요. 엘스는 미는 잠깐 코드가 너무 복잡해지는데. 더 좋은 방법이 왠지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가봅시다, 한번. 8분을 다 통화할 수 있었으면은 8분을 더 하고, else에는 통화할 수 있었던 만큼만 더 하면 되겠죠? 미는 몇 분을 더 하냐면은, 현재 가진 돈, s 나누기 분당 통화료. 네. 민 플러스, 네. 분당 통화료 하면 될 거고. 그러면 되겠죠? 여기서 나머지 분은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2분에서 10분까지 통화를 다 하고서도 돈이 더 남는 경우잖아요? 이 지금 더 크니까, 더 남는 경우니까 여기서 11분 이후에 통화는 남은 돈으로 얼마 더 통화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하고, 이거는 2분에서 10분까지 사이에만 통화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는 민 플러스 요만큼 하고, 마지막에 리턴 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안 되네요. 아, 제가 좀더 길게 나오네요. 봅시다. 3분. 3분이 주어졌을 때, 아니다. 20센트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조건문에 걸리잖아요. 20센트는 3센트. 최초 1분 통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을
1 올려주고 1분 통화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돈은 3센트 깎아서 17센트가 됐잖아요. 17센트가 됐고, 그 다음 이게 1인데, 이만큼 통화하려면은 2에서 10분 하려면은 8센트가 필요하잖아요. 8센트보다 내가 가진 게 크다. 아, 이렇게 가야 되네요. 8센트보다 내가 가진 게 크다. 17센트니까 크죠? 그럼 들어와서, 8분 다 통화했다고 분 올리고, 그리고 돈은 이만큼, 8센트 깎고, 그 다음에도 남은 돈은 마지막 통화료는 이제 분당 2센트잖아요? 2센트씩 계산해서 몇분더 통화했는지 계산하고, 그리고, 8분, 2에서 10분 통화할 만큼은 돈이 안 된다는 else로 와서 통화 가능한 만큼만 도출해서 돈 올려주고. 네. 부등호가 반대로 돼 있었네요. 그래도 안 맞네. 하나, 1분이 안 맞네. 18이 아니라 군가? 군가. 2에서 10분이면 9분인가요? 1분 통화료가 2센트고, 내가 2센트가 있으면은, 갖다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쵸. 같은 경우. 아, 이것도 갖다 조건이 없어서 그런가? 풀어졌죠? 코드가 되게 더럽네요. 잠깐 풀기는 풀었어요. Submit. 9분이죠. 2에서 10분까지 통하면은. 리크루트 3. 네.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조금 코드 복잡하긴 한데, 보면은, 첫 1분 통화할 때는 3센트 들고, 뭐, 2에서 10분, 9분이죠, 그러면은. 9분 통화하는데, 1센트 들고, 11분 이후부터는 2센트 들고, 내가 가진 돈이 20센트고, 이렇게 주어지면은, 첫 1분 통화할 정도의 돈은 있느냐 물어보고 돈이 있다 하면 첫 1분 통화한 시간, 이렇게 카운팅해서 올리고, 그 돈조차 없다. 그냥 리턴. 0이 되겠죠? 초입값이 0이니까. 0분이다. 이렇게 하고, 카운팅 올리고 나서, 2분에서 10분 통화할 돈은 있느냐, 풀로 통화할 돈은 있느냐, 10분까지 다 있으면은, 풀 통화하고 카운팅 올리고, 그러고도 남은 돈은 나머지 11분 이후에 돈값으로 계산해서 분 카운팅 올려주고, else. 이거 2분에서 10분 풀로 통화할 돈은 없다. 하면은, 통화할 수 있는 만큼만 분을 카운팅해서 올려주고, 마지막에 최종 분을 리턴해주게 되면은 풀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폰콜 문제까지 풀었고요.